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다시 돌아온 미러 컨텐츠를 해볼 건데요. 저번에 고대 여인 알리게이터가를 먹였는데 무려 조회수가 80만회가 나왔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 제주도에서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죽은 친구를 미러맥에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인지 바로 렛츠기릿. 아, 우선은 제가 집에서 할 수 없어요. 냄새가 조금 나기 때문에 제가 미럼을 이번에는 좀 살포시 한 대략 5,000마리에서 한 7,000마리는 준비했습니다. 꿈틀꿈틀. 자, 이 친구를 제가 준비했고요. 바로 택배가 왔습니다. 과연 짜란. 오, 아이스팩. 네, 이거 진짜 구독자분이 제주도에서 보내주셨고요. 좀 안타깝지만은 직접 사육하기 위해서 입양을 하다가 택배 오는 도중에 폐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픈, 짜란! 우와, 오! 오, 두 마리네? 약간 민물 피 냄새가 나요. 근데 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참고로 얘는 민물 가오리입니다. 아마존에서 사는 친구들인데, 와, 우선 가오리랑, 아,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타이거 쇼벨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우선은 제가 가오리를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할게요. 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직접 키우시려고 하던 거였는데, 폐사를 해서 왔다고 해서 저한테 컨텐츠로.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지요? 가오리의 뼈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친구가 담수가오리 중에서는 그렇게 크기가 안 크고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좀 이쁜 편에 속해요. 아 그래도 넣기 전에 앞서서 세척 좀 해야겠죠. 지하 안반수. 지하 안반수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독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가시 독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머리 쪽만 하고 튀어나와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일단 살아있었으면 엄청 키우기 좋았을 것 같은 딱 아기 가오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스팟점도 있고 제가 사진을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이쁜 친구예요. 와, 근데 이런 담수 가오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 처음 아셨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 보시죠? 자이언트 민물 가오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데 와 섬뜩하겠죠. 근데 이 친구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이 꼬리에 가시인 것 같아요. 독침은 보이지 않아요. 어쨌거나 가지 않아요. 미러맥에로. 자 어쨌거나 지금 세척도 했겠다 넣겠습니다. 아마 이 가오리가 굉장히 야들야들 하잖아요. 가오리 찜 같은 것도 많이 판매하고 하잖아요. 약간 홍어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될까. 우선은 넣었고요. 이게 20급짜리여서 좀 작아가지고 그나마 제가 도전해볼 만한 것 같고요. 아마 가오리 여기 날개 부분은 거의 다 그냥 맨살일 거란 생각을 하고 이 꼬리 쪽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야 보면은 오 뭐야 오, 가오리 살아있는 것 마냥 달라붙잖아요. 역시나 미럼은 우선은 수분량이 많고 딱 물어뜯기 좋으면 진짜 잘 먹는 것 같아요. 와 이게 보이세요? 침? 이게 침은 아니고 그냥 까지 같아요. 독침은 따로 있겠죠? 그래서 꼬리 쪽은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요. 자연에서도 만약에 가오리를 만나면 도망가십시오. 위험합니다. 이 정도면은 뭐 가오리 금방 먹지 않겠습니까? 가오리 눈은 약간 문어나 쭈꾸미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야? 소름. 저 벌써 나왔어. 이 녀석. 자 이번에 같이 보내주신 타이거 쇼벨은 냉동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분 있잖아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야 이거 그냥 제브라 문이 아주 기가 막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거는 저번에 바로 엘리게이터 가하 먹였던 겁니다. 이제 골격은 이제 다 먹었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한 달 넘게 걸렸죠? 이야 뭐 부채거나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뼈 엄청 단단하더라고요. 스멜. 이걸 라삭라삭 하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맥이 매운탕을 끓여 먹어보자.
자, 우선은 이 상태로 제가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가오리는 뭐 빠르면 이틀, 길면 일주일인데, 제 생각엔 뭐 미럽 대단하잖아요. 뭐 빨리 올라와서 먹어라 임마. 막 3일이면 큰일 날 뻔했다. 꼬리 만졌다. 3일이면 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우선은 이 상태로 해놓고 전 퇴근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반나절이 흘렀는데, 뭐야 이거 가오리 뭐야, 이거 그냥 올챙이처럼 됐어. 헐. 우선 그렇습니다. 하루만 더 있어야겠다. 타이거 쇼벨도 넣어야 되나? 친구야, 너 여기 왜 왔어요? 너 날파리 쪼 먹으려고 왔지? 어이구 귀여워라. 이게 사체가 있으니까 날벌레가 꼬입니다. 꼬이기는. 야, 미런들은 진짜 오늘 포식하네요. 깡충곰이야, 날벌레 좀 많이 먹어라. 이 구더기 쌓인다. 네, 여러분들 이틀째입니다. 오, 야 미럼들아, 정신 차려, 일어나, 일해야지. 자, 여기 있는데요, 제가 한번 살짝 꺼내보자게요. 우와 여러분들, 처음이랑 다르게 완전 껍데기만 남았어요. 잠깐만요, 이거 한번 헹궈보겠습니다. 오, 꼬리 봐봐. 이야, 구멍 났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와, 뼈대가 좀밖에 안 남고 거의 다 먹었어요. 아, 현재 씻었는데 진짜 7, 80%를 더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뼈대가 안 나왔어요. 오, 가오리는 남길 게 없네. 뭔가 심심치 않아요. 그래서 얼려두었던 타이거 쇼벨을 통째로 넣고 며칠 뒤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시원하죠? 벌써 올라왔죠? 야, 이거 이게 여기만 보면 상어 같다. 호랑이 무늬, 타이거 호랑이 무늬. 와,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타이거 쇼벨을 넣은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언통째로 넣는데, 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눈치 빠르네. 와, 진짜 미럼 생각보다 더 많았네요. 오, 진짜 많아요 지금. 오, 여기 가오리 센세, 그리고 타이거 쇼벨. 여기 있다. 와, 우와 거의 다 먹었어. 잠깐만요, 하루만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와, 냄새. 아, 여러분들 드디어 왔습니다.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잠깐, 가오리 어디 갔어? 이건가? 오, 뭐야 이거. 오, 잠깐만요, 우선 등뼈 같은 게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타이거 쇼벨 같고.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이거 가오리 꼬리. 뭐야, 지푸라기야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우선 빼놓을게요. 오, 이거 타이거 쇼벨 이거다. 우와, 뭐야, 그게 다 분해돼 버렸네. 우선은 꺼내서 깨끗하게 씻어 오겠습니다. 근데 야, 가오리 어디 갔어? 여러분들, 가오리. 여러분들 아무리 찾아봐도 가오리 사라졌습니다. 와, 연골로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 이거 가오리 꼬리고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오래 넣어놨더니 가오리 뭐 연골이고 뭐고 그냥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타이거 쇼벨의 이제 머리통입니다. 여기 비교 사진, 처음에 타이거 쇼벨 넣었을 때 그 친구, 그리고 이건 머리통인데, 이 친구도 아마존 메기과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할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두개골이 이렇게 나올 줄이야. 여기는 콧구멍 쪽입니다. 조금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뭐 굉장히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머리에서 이제 연결되는 이제 척추뼈. 뭐 부채든 뭐 이렇게 해서 오늘 미런 컨텐츠, 오늘은 이제 너무 싹싹 긁어 먹어서 좀 아쉬웠던 컨텐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오늘 하나 알아냈죠? 가오리는 몸통까지 다 거의 연골이다. 다만 꼬리는 뼈가 있다. 그렇죠, 엘가 형님. 네,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 아, 이제 샵에 갖고 나가도 되겠다. 가벼워졌네. 이게 더 신기하다. 이야.
오, 이렇게 나와야지. 두둥. 아, 어.